떠났다 되니까 날씨가 되게 좋습니다. 와, 진짜 날씨 진짜. 오늘은 일어나서 조식 먹고 비행기 타러 가야 됩니다.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자, 오늘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2박 3일 후쿠오카 여행을 마치고 체크아웃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뭔가 2박 3일은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저희는 체크아웃을 마치고 안녕 힐튼 호텔 바이. 힐튼 후쿠오카 1층에 내려오면 이렇게 버스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버스 타면 되고요. 저희가 가는 펜지는 버스 정류장이 여기서 안 서가지고 좀 더 걸어야 됩니다. 택시를 탈 수 있지만 저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걸어가야 됩니다. 버스 타고 가고 있어요. 펜진에 도착해서 지금 드럭스토어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야 될 게 많아가지고 빨리 사고 밥 먹고 빨리 공항으로 가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하나씩 찾고 있습니다. 뭘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15만원치예요. 아, 이게 비싸요, 비싸. 저희는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미션 클리어를 하고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돈가스 먹으러 갈 건데 줄을 안 섰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평점이 4.7점인 곳인데 저는 한 두 번 가봤는데 두 번이야? 한 번인가 봐요. 아! 자기랑 오사카에 갔었던 거야?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오늘 날씨는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살짝 춥습니다. 마스크가 이게 좋다고 합니다. 써니 얘기로는 마스크가 지금 숨을 쉴 때 엄청 편하다고 합니다. 써니. 나 원래 맨날 답답해서 마스크 맨날 폴로 내리고 맨날 벗는데 이거는 진짜 쓴지 모르겠어. 기분 탓인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비싼 마스크 한국에서 참청 거 같고 이것저것 써봤는데 진짜. 지금 오츠나베 교카츠 교카츠 먹으러 집에 왔습니다. 40분 기다릴 것 같아요. 교카츠가 왔습니다. 저희는 미디움 사이즈로 먹고 있고 다 먹고 나오니까 줄 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는데 서울에 눈이 많이 와서 지금 연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무게 재고 있어? 10kg? 어? 출국 전에 과자랑 동동 샀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너무 힘들어요.